울산에서 열리는 국제 미술 비엔날레에 울산 출신 작가로는 처음 초대 작가로 선정돼 눈길을 모으고 있습니다. 늦깎이 예술인의 20년 열정이 세계 미술계의 인정을 받은 건데요. 피플앤뉴스 조철수 작가를 편정택 앵커가 만났습니다. 생업으로 액자를 만들어 파는 작은 공간에 세계를 무대로 그림을 그리는 열정이 숨어 있습니다. 팍팍한 일상의 삶과 예술의 경계를 넘나들며 20년 남짓 작업에만 열중해온 조철수 작가입니다. 제가 사업을 하다가 좀 실패해본 이후에 친구 따라가지고 뭐 그림 화실에 간 적이 있어요. 친구가 거기서 그림을 그리고 있는데 아, 그림 너무 좋은 거죠. 아, 나도 하지 않느냐, 했지 않느냐, 이런 생각으로, 막연한 생각으로 나도 해보고 싶다는 생각도 들었고. 조 작가는 오는 8월 베이징에서 열리는 국제 미술 비엔날레 특별전에 초청받아 작품 늙은 여자의 수다 2를 출품하게 됐습니다. 전 세계 수많은 작품 중 국제 비엔날레 초청작으로 선정되는 건 60을 넘긴 작가에게도 의미가 남다릅니다. 울산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29분이 초청됐다는데 뭐 건의도 있고 이러는 그 비엔날레인데 제 같은 사람이 감히 이렇게 초청됐다는 건 저는 정말 영광입니다. 그림의 재료가 된 쇠, 숯 등의 거친 질감의 소재들과 날카로운 선, 알수 없는 기호들은 작가의 지나온 삶의 그림자를 표현합니다. 이게 날카로운 것들이 제게 상처가 되지 않느냐 그런 쪽으로 생각해가지고 이 어머니 말씀이다 저는. 그리고 이 점들은 수채 점들은 제가 어머니가 가는 길을 제가 스스로 같이 따라가고 있다. 저는 아무것도 몰랐는데 어느 순간 생각해 보니까 어머니가 같은 길을 제 역시도 이 지금 이래 순차적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어린 시절 힘든 형편과 부모의 반대로 접었던 미술의 꿈. 불혹의 나이에 다시 시작해 세계 무대에서 인정을 받은 조 작가에게 앞으로는 어떤 그림을 그리고 싶은지 물었습니다. 자연의 반격, 인간의 어떤 자연 훼손에 대해 가지고 자연의 반격을 할 것이다. 그런 메시지를 담은 작품을 좀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 수채 비율 좀 높이고, 그러고 부드러운 것과 강한 것의 어떤 조화로움, 그걸 섬유로 대입시켜 가지고 좀 하려고 하는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은 계속 제가 이 그림하고 뜨거운 연애를 하는데 이 뜨거운 연애를 끝까지 한번 해보고 싶어요. 뜨거운 연애가 더 활활 탈수 있는 이런 연애를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피플앤뉴스 편정택입니다.